마당님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제일 밑에는, 네, 제가 요 한층을 이렇게, 제일 밑에는 그냥 뭘 잘 자람 바이오차 창빗에서 나오는 거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훈탄도 좀 넣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차하고 잘자란 바이오차와 그 다음에 수태를 섞어서, 수태를 잘게 썰었죠? 잘게 썰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살짝 촉촉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러브첸이나 나비란처럼 여기도 이렇게 알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워터코인이 물을 아주 좋아하면서도, 그리고 얘를 또 너무 가습하니까 일단 제가 잘 못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아가면서 쭉 말았죠. 말아가면서 여기다가 핀을 꽂고 있어요. 여기. 요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멍멍이 바쁠 꽃님 그래서 배운, 이게 와이어입니다. 원형 와이어로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잘게 끊어서, 둥글 잘게 끊어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뿌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뿌리가 고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뺑 돌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쉽죠? 네, 뺑 둘러주고 물을 덮어주고. 너무 쉽죠? 네, 제가 열심히 채널 보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분무해주고 물은 어디로 주냐면 여기로 줘서 밑에 훈탄이 젖도록 그렇게 물을 줍니다.